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메시지에서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여러 갈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임명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무원법을 봐도요. 본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가 되지 않는 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다거나 혹은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임명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직위가 법무장관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법무부 장관은요, 이 법에도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라고 돼 있습니다. 자, 특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물론 조 장관은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윤석열 총장님은 보고를 하지 않으시고 또한 엄정하게 수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저는 저 가족 관련해서 일체 보고를 하지 말 것을. 자, 그런데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이 장관직에 앉아 있는 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이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자신의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장관의 영도 제대로 설 수 없을 거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 조국 장관 본인이 예.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또는 기소가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배우자가 기소가 된 상황이죠. 자,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만에 하나 조 장관이 기소가 된다면 자,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법에도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거나 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명권자,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 기억으로도 뭐 그런 예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의혹만으로도 지명 철회가 된 사례가 꽤 있습니다. 예. 자, 이명박 정권만 보더라도요. 이춘호, 남주홍, 박은경, 김명수 장관 후보자들이 이 부동산이나 자녀 문제,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이유로 지명이 철회가 됐었습니다. 자, 하지만 보통 의혹이 불거지면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바로 이 정부에도 있었죠.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장관으로 내정됐던 안경환 지명자는요,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 사퇴를 했었습니다. 이전 정부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임명된 이후에도 의혹과 국민 감정 때문에 자진 사퇴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 사례가 있지만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딸이 미국 시민권을 이용해서 이화여대에 편법으로 입학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니까 임명 후 열흘 만에 자리를 내놨었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사례죠. 예,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